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나른한 오후 업무 시간, 사무실에서 몰래 유튜브를 보고 있다거나 침대 속에서 알고리즘의 추천을 둘러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행 한번 가려면 큰맘 먹고 준비해야 하는 요즘 일상에서 여행 유튜브의 영상을 찾아보는 것처럼 노력 대비 자극적인 킬링타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350년 전 유튜브도 없던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이 지루한 일상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기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조선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브이로그 대신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화가는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산수화 거장 겸재 정선입니다. 정선의 삶을 쭉 쫓다 보면 그가 여행하는 화가가 된 건 운명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선이 태어난 곳이 지금의 북악산 아래 장동 김씨 가문과 이웃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동 김씨 가문에는 6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특히 셋째 사면 김창읍은 여행을 다니며 시집는 걸 너무 좋아해 벼슬을 거절한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김창읍은 학당을 열어 글공부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는데 정선도 여기에서 글과 그림을 배웠습니다. 어린 정선의 그림 실력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본 스승 김창읍은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귀한 작품들과 중국에서 공수한 화보집을 보여주며 정선의 그림 공부를 도왔고 또 금강산을 여행하며 보았던 풍경을 시로 읊어주며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사실 이 무렵 조선에서는 금강산을 포함해 국내 여행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경제가 안정되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이들이 국내로 행선지를 정한 건 당시 중국과 조선의 관계 때문이었죠. 오랫동안 조선은 명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명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청나라로 바뀌기 전까진 말이죠. 청나라는 명에 이어 조선을 위협하며 두 번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 엎드려 세 번 절을 올리고 청나라의 모든 조건에 굴복하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항복을 겪었죠. 살기 위해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조선 안에서는 여전히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대부들이 더 많았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명나라가 망하자 그럼 이제 조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선 중화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움을 찾아 칭송하는 시인과 화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정선은 이 틈에 끼기 어려웠습니다. 정선의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3대째 벼슬을 하지 못해 여행을 즐기기엔 너무 가난했기 때문인데요. 그랬던 그에게도 드디어 꿈에만 그리던 금강산을 여행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학당 동기이자 오랜 친구 사천 이병현이 금강산 근처인 철원의 관리로 발령이 나면서 정선과 스승 김창읍을 초대한 겁니다. 사천 덕분에 드디어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게 된 정선은 그 엄청난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냈는데요. 여행을 다녀온 뒤 정선은 금강산의 13가지 풍경을 담은 신묘년 풍악도첩을 완성합니다. 그 이후로도 정선은 두 번이나 더 금강산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화보집을 만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두 번째 방문에 그렸던 화보집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 여행에 그렸던 해악 전신첩은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무려 정선이 70대 때 완성한 대작들이죠. 30대와 70대의 정선이 그린 금강산을 비교해보면 그가 화가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한눈에 느껴집니다. 확실히 노년기의 그림 그림이 정선만의 스타일로 확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후대의 사람들은 정선이 처음 시도한 이 스타일에 진경산수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을 배경으로 그린 산수화를 의미합니다. 당시 조선 화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온 남종 화풍이 최신 유행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남종화 거장들의 작품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이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때의 그림을 보면 조선 사람이 그렸어도 묘하게 우리나라 느낌이 나지 않고 곳곳에 그려진 인물들마저도 중국풍의 옷을 입고 있죠. 정선도 초반엔 이 남종화풍에 따라 중국 느낌이 짙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을 직접 본 후에는 중국 산수화의 방식으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식을 시도합니다. 먼저 그는 구간법, 새의 시선으로 구도를 정합니다. 마치 드론을 띄운 듯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 구도로 금강산의 12,000봉을 한 화면에 담는 것이 가능해졌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정선의 이런 결정은 지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선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봉우리마다 이름을 써놓아 지도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선의 그림이 지도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건 보이는 그대로 기록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선은 직접 금강산을 발로 뛰어 꼼꼼히 감상한 뒤 가장 강렬한 감상만을 살려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표현되기도 했죠. 또 정선은 자신의 산수와 곳곳에 중국식 옷을 입은 사람 대신 조선 선비들을 깨알같이 그려넣었습니다. 먼 풍경을 가리키며 시 한 수를 읊는 것 같은 선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선비들의 모습이 아마 정선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친구들을 그려넣은 것이 아니었을까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정선의 산수화는 지금의 인증샷과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시대의 흐름과 천재적인 그림 실력이 만나 탄생한 정선의 금강산 산수화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정선은 그림 부탁을 받으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지만 나중엔 끊이지 않는 요청에 지쳐 제자를 시켜 대신 그려주도록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도 정선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고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림을 그려주고 돈을 받는 건 신분이 천한 환쟁이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선은 매번 무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꼴이었고 오히려 정선의 그림을 받아간 사람들이 높은 값에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홀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했던 정선은 결국 스승이었던 김창흑 가문의 도움을 받아 작은 벼슬자리를 얻게 됩니다. 정선의 첫 직장은 천문학 겸교수로 이름 그대로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학을 담당하는 일이었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천문학을 포함한 과학 분야는 유용하긴 해도 사대부에겐 어울리지 않는 잡스러운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선은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겸교수로 일하면서 서양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연과학 지식을 흡수했는데요. 후에 정선이 그린 그림들에서 남다른 공간지각 능력을 찾아볼 수 있는 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키워진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6살이 되던 해, 그는 하양이라는 작은 마을을 다스리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경북 경산에 해당하는 곳이었는데요. 정선은 일을 하면서도 경상도 일대를 틈틈이 여행하면서 진경산수화를 그렸고 이걸 한 대 모아 영남첩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 벼슬자리는 지금의 포항 지방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요. 이곳에서도 그는 짬이 날 때면 여행을 즐기며 인증샷으로 산수화를 남겼죠. 포항에 있는 삼용추 폭포에는 정선이 직접 바위에 새긴 글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충청도를 여행하며 사군첩이라는 화보도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 60대에 그는 지금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인 양천의 관리로 파견되었는데요. 정선에게 처음 금강산을 보여줬던 절친 이병현과 함께 이곳을 주제로 시와 그림을 엮어 경교 명승첩을 제작합니다. 이병현이 시를 써서 보내면 정선이 그림을 그려 화답한 것을 묶어 만든 이 화첩은 지금의 압구정, 송파나루, 광나루가 조선시대엔 어떤 풍경이었는지 생생하게 담고 있는데요. 빌딩으로 빽빽한 오늘날의 모습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강의 우아한 옛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벼슬을 할 수 없자 정선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건 사업을 위해 70이 넘은 몸을 이끌고 다시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36년 만에 자신에게 화가 인생을 열어준 그 장소로 돌아온 거였죠. 기력이 다한 노인의 몸으로 가마 없이는 다닐 수가 없었을 텐데도 그가 그린 그림은 어느 때보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그의 마지막 화첩은 현재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림 앞에 서면 우리는 그가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작은 마을의 관리직을 하면서도 여행하는 화가라는 부캐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겸재 정선. 다음 여행은 해외보단 정선의 인증샷과 닮은 국내로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겸재 정선의 여행지 중 어디에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